이쁘게 이쁘게 박씨가 첫날밤에 새신랑한테 인사드리는 기분으로 제가 이쁘게 여러분들께 공손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심합니다. 가자. 제가 사랑도 구하고 드릴게. 얼마나
아, 내가 생각해도 진짜 공부를 했으면 진짜 이런 열정으로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 법대가부터 남았을 건데 어째 이렇게 세상에 그래도 이렇게 한 분 한 분 발걸음 오시네. 앵콜 우리 오라버니 좋아하시는 노래 뭐 있으실까? 우리 진성 가수님의 그거 한번 해봐. 저기 가지마 보릿고개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좋아하시죠? 치시면서 같이 즐기면 좋으련만 박수 쳐달라는 말은 안 할게. 대신에 이건 할 수 있잖아. 박자 맞춰서 박수 치시면 이렇게 대글벅이라 이렇게 꾸덕꾸덕 해줘. 네, 뭐 아 이거 이렇게 들린다고? 아 이거 들린다? 어 들리게? 어 감독님도 섹시한데 내가 무슨 마들린 몰로냐? 무슨 아니야 참. 어. 자 가지마 한번 갑시다. 가자 뮤직 큐.
참 그러네.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얌전하시다. 딴 데 가면 여기 계신 분들 굉장히 얌전하시고 인품 있어 보이고 교회 안에서 딴 데 가면 경망스럽게도 와! 막 박수 치고 나요. 어쩐지 경망스러운 거야 뭘.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진짜 얌전. 오빠 근데 막 계속 반말하고 그래. 부탁이야 명령이야?
미운 사람? 명령. 명령이야? 명령이란다, 빨리. 우리가 힘이 있거든요. 자, 미운 사람. 한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장구 좀 내려줘. 가지!
언니가 훌륭하시네. 언니가 다 조정을 하네.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엄마가 밖에 나가면 짝수 말고 홀수로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 홀수. 왜냐면 아이고,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진짜 훌륭하시다. 줄게. 짝수 홀수 말이 다 들어요. 진짜. 영, 예, 풋풋하고 하나 줘. 풋풋하고. 자, 한번 더 갑시다. 가고 대단한 거 소개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이분이 제가 얘기를 어떤 들었는데 돌아오는 12월 27일인가 가요 무대 거기에 출연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요 무대 보니까 가요 무대는 훌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잖아요. 예, 향수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많은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우리 신인 가수들도 풋풋한 가수님들 한 번씩 올리시더라고. 근데 바로 그때 주인공이 바로 이분입니다. 노래도 잘하죠. 얼굴도 잘하죠. 진짜로 대단합니다. 나도 소실적이 저랬어. 나도 나이 먹다 보니까 귀도 줄어들지 목소리는 막걸리 통으로 변하지 그렇게 변하 진짜 그렇다고 젊다고 자만하지 마. 젊다고 오늘 청춘이 내일 백발이요. 깜짝이야. 그래서 나이 먹었다고 귀죽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휴 난 또 한 해가 또 가는 거나 노안으로 나이 먹었어. 후회도 하지 마세요. 왜? 자연의 이치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늙고 태어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리면 갚기도 하고 뮤직 큐! 저! 여기